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코로나가 유럽 대륙을 이렇게 휩쓸고 간 것을 보면은 독일 같은 나라는 대응을 잘했는데 남부 유럽 국가들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가 굉장히 허둥지둥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왜 같은 유럽 국가인데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독일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견실한데 남부 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 시스템은 있지만 작동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재정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통계를 보시면 GDP 대비 그 국가 채무가 독일은 69%로 아주 건실합니다. 이태리 150%, 그리스 185%, 스페인 114%입니다. 제가 80년대에 파리에서 유학할 때 스페인이나 이태리 여행을 가면은 관광객도 이렇게 병원에 가면 무료로 그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공공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국가 재정이 막 무너지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방하고 여러 가지 그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나라, 우리 그 남부 유럽에 예 보듯이 스페인이나 이태리도 80년대까지 지금 우리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나빠졌는데 우리나라도 이 좋은 그 공공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서스테이너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5, 6년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즐기고 국가 재정 압박이 있어서 우리 후손 젊은 세대에 가서 이태리처럼 망가지면 안 되죠. 그리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데 신문에 보면 정부가 이제 3차 추경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국가의 빚을 채무를 늘려가면서 이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재정이 취약해지면 우리도 이제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그런 남부 유럽 나라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많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차 추경 편성을 35조를 했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거든요. 성장률이 나쁘면 정부의 그 세수가 세금이 잘 안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23조를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본 예산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였는데 2020년에는 금년 예산이 512조로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이었는데 또 60조를 추경을 하니까 재정적자가 100조 이상으로 확 늘어나는 겁니다. 국가 채무도 당연히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한 390조 원으로 GN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30% 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근데 2019년에 38%,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대개 그 사이 한 3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43.5%로 38%에서 43.5%, 딱 한 해 사이에 5.5%가 팍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다 이런 식으로 하다면 2028년 앞으로 8년 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80% 될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하루 1년 만에 국가 재정이 이렇게 나빠지고 국가 채무가 증가했느냐? 정부나 그 이 정치권에서는 야,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이거 빨리 이렇게 막 응급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려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부는 그 논리가 맞지만 100% 맞는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0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년 가을에 정부하고 국회가 확정한 거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위기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국가 예산을 적자로 해갖고 470조에서 512조로 이게 초수보 예산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미 그 재정을 적자로 폭을 확대시켜놨고 정부 예산을 많이 맹기는데 코로나 위기가 덮치니까 더 어떤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3년간 국가 부채가 158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낮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 다 100%, 특히 일본은 200%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계속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채무를 늘려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가 한번 특히 기성세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국가 재정을 풀면은 지금 기성세대는 좋습니다. 왜냐면 뭐 의료비 뭐 막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주는 게 좋은데, 잘못하면 모든 국가 채무에, 그러니까 우리가 쓴 국가 채무의 부담이 우리의 후손 젊은 세대한테 갑니다. 이 개인의 빚하고 국가의 부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개인의 부채는 개인이 홍길동이 가졌으면 홍길동이 갚아야 되는데, 국가의 부채는 이건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막 국가 부채로서 뭐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뭐 의료보험 혜택을 잘 이렇게 그 즐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국가 경제가 잘 운영이 안 되면 그 국가 부채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그 국가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 문제는 우리 개인, 지금 현재의 국민들과 이 국가 지도자 관계가 아니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어떤 균형 문제,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해야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받은 거를 내년에 우리가 그 세금을 더 내갖고, 왜냐면 이 재난지원금이 정부 재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이제 경제가 당장 어려우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아갖고 이제 내년 되면 좀 경제가 대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회복되니까, 그럼 내가 그럼 뭐 재난지원금 작년에 막 세금을 더 내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받은 거 우리가 갚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안 걷어들이고 이거 국가 부채로 돌려버리잖아요. 아, 뭐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받은 거 그거 뭐 세금 더 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거 국채로 발행해 주시면, 국채로 발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손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국가 부채로 지금 고전하고 어려워하는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그런 모든 나라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국가 채무 비율이 1980년대에는 40%대,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대개 60, 70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2000년대로 와서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그 세 가지 이유는 뭐 흔히 말하는 정부가 이렇게 국고를 이렇게 막 너그럽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막 포퓰리즘으로 퍼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걸 많이 쓰게 되고, 세 번째 고령화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쓰나미가 뭐냐면 고령화사입니다. 고령화사회. 지금 우리가 이 고령화사회가 얼마나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스러운지를 아직 경험을 안 해봤게 모르는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국가 재정 적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200몇% 증가하는, 저기 가장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제일 큰 게 고령화 사회 때 그럽니다. 고령화 사회. 미국, 프랑스, 영국 다 국가 재정이 증가하는 게 제일 큰 요인이 고령화 사회 때입니다. 이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행히 독일은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사에 들어왔는데, 그럼 코리아, 대한민국 어떠냐? 대한민국,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게 빨리빨리인데 고령화사회도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자, 통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100년이 넘게 건넜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그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73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2018년에 고령 사회로 할 정도로 18년 만에 싹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 7년이면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 2단계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월드뱅크나 이런 유엔 통계에 의해서도 우리 국내 통계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이 2060년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화 사회, 쉽게 말하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사회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국가 재정이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우리보다 빨리 그 고령화를 겪은 일본 같은 경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보장 비중이죠.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 비중이 2000년에 35%, 정부 예산에 35%에서 2010년에 55%로 확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뛰냐면 간단하죠. 초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되면은 재정 압박하는 요인이 국민 중에서 그,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병원에 자주 가니까 국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생활자 비중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복지 혜택이 막 많이 이렇게 이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가 재정이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국가 채무 증가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제가 말씀드린 초고령화 사회 쓰나미가 덮치면은 우리 재정, 우리 다음 세대가 무슨 부담이 있을지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 대한민국도 원더풀이고 여러분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